으악. 어? 맛있네? 휘를 굴리며 로로의 아침은 시작된다. 못 들은 게 아니다. 로로는 그저 귀찮을 뿐이다. 로로야,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로로의 아침은 엄마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다. 개툴 탔으니 간식 달라오. 차도 안 통하네. 창밖을 보는 건 중요한 일과다. 옆집 아저씨는 출근하셨는지 추르트럭이 온건 아닌지 체크해본다. 요즘 신상 추루가 좀 뜸하다. 유산균 챙겨 드실 시간이다. 당연히 집사 거 아니다. 로로 거다. 인간은 변비에 걸려도 고양님은 절대 안 된다. 꾸악. 어? 맛있네? 꾸악. 어? 맛있네? 인간은 쪼그려 앉아 힘들어도 고양이님은 안 된다. 얜 뭔데 이렇게 먹어도 귀엽냐? 세상은 불공평하다. 너무 이뻐. 고양이는 잘 먹기만 해도 칭찬을 받는다. 부럽다. 로로야. 로로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응? 로로,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여기가 주방인 건 기가 막히게 알고 간식 달라고 보채는 중이다. 아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로로, 아침에 다 먹었는데? 결국 오늘도 로로에게 지고 만다. 로로는 간식을 먹고 싶을 때만 캐티를 탄다. 나는 로로. 로로.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지. 어떡해요? 맛있는 간식. 한편 집사는 아침부터 바쁘다. 로로 밥그릇을 씻고 정수기 불도 갈아줘야 한다. 로로는 그냥 먹고 마시기만 한다. 부럽다. 갈아 제자리로! 그 다음 로로 화장실을 치운다. 로로는 싸기만 한다. 부럽다. 참고로 우리 집 화장실 청소는 모두 내 몫이다. 왜 남동생은 화장실 청소를 안 하는 걸까? 남동생은 싸기만 한... 소독까지 해주면 화장실 청소 끝! 집사 아침 루틴은 드디어 끝이 난다.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로로야! 로로야! 간식 먹을까? 잘했어, 로로야, 이리 와! 로로야! 잘했어!